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배출가스 5등급이거나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된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화물차로 생계를 꾸려가는 화물기사들은 비용 부담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주현 기자입니다. 지난 1997년에 생산된 25톤 화물차입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오는 6월부터는 서울 등 수도권 진입이 제한됩니다. 전북 지역에 등록된 경유차 43만 7천 대 가운데 정부의 조기 폐차 지원 대상 노후 화물차는 7만 8천 대, 17.8%입니다. 대형 화물차가 받을 수 있는 조기 폐차 지원금은 최대 3천만 원. 하지만 새로 화물차를 사려면 많게는 2억 원 넘게 들어 지원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올해 전북 지역 조기 폐차 지원 물량은 3,200여 대에 불과합니다. 이게 생계 수단인데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 가지고 있는 차가 현재 뭐 우리가 지금 이 차를 바꾸려면은 2억이 넘는 큰 돈인데 매연 저감 장치를 다는데도 최대 1,000만 원 이상이 들지만 올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전북 차량은 300대뿐입니다. 이 때문에 영업용 노후 화물차에 대한 조기 폐차와 매연 저감 장치 설치 지원 비용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에너지세, 세제 개편 등을 통해서 재원을 좀 확보를 해서 노후 경유차 폐차 수량을 좀 늘리고요. 그리고 수송 운반 트럭에 대한 저감 장치들을 좀 확대 추진을 하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노후 경유 차량이 꼽히면서 운행 제한 등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